어디야? 용인지역. 용인지역에, 네. 아, 맞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세상에. 시간도 맞추시느라고 고생하셨죠? 회원 전도자님 집이에요? 네. 네. 어, 저 오늘 회원 전도자님이 또 맛있는 거 준비하신다고? 좋겠네요. 우리 용인지역은. 아유, 부러워라. 또 거기로 또 막 사람들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우리 또 강현 전도자님, 다음 주부터는 같이 하시죠. 우리 명선, 예비전도님과 같이 하고, 현숙 전도자님, 사랑. 네, 다들 좋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저기 지금, 누구신가요? 까만 거 입고 두 분 칠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어느 지역교회죠? 화면을 되게 멀게 잡으셔서, 이쁘게는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막 앉으신 분. 혜린? 혜린 예배전도자님이죠? 혜린 예배전도자님 옆에 고경 예배전도자님이구나. 아, 거기가 영등포, 영등포 지역교회. 잘 들리세요? 고경 전도자님 들리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같이들 보고, 예, 오늘은 뭐 아주 축제 분위기로, 예, 아주 지역마다, 예, 아주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 홍혜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 인도 같이 또 해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교회, 글로벌 홈체 지역 교회 25군데인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해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성령을 함께 받습니다. 저하고 피로교 목사님은 그런 소리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홍혜선 선교사님하고 피로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성령 불을 받아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 홍혜선 선교사님 집회 오면은 성령 불 받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지역교회 담당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아직 안 모인 지역교회 있지만 거의 다 모였어요. 그죠? 지금 뭐 숫자가 막 늘어나서 어떤 지역교회는 벌써부터 우리 나누자, 바드로 나누자,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생겼는데, 지역교회의 담당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회를 리더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글로벌 홈처치가 주님의 명령으로 지역교회를 이제 나눠서 성도들도 또 전도자들도 예비 전도자들도 같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고 아시면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는 뭐 옆에 뭐 딸이나 뭐 애기들하고, 그죠? 폰으로 영상, 라이브 예배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그때는 별로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안 믿는 남편분이 있으면 좀 방해하거나,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조금 눈치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배교 집단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할 때 조금 불편하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좀 시끄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 지역교회가 만들어져서 25군데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멤버들끼리 이제 같이 예배를 하다 보면, 또는 코이노니아, 그죠?
성 만찬식을 이제 하고 또 앞으로 사역도 이제 드릴 거예요. 지역 교회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역도 일감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세 군데 고아원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면 안 됩니다. 또는 특별하게 약속, 어포인먼 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팀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도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주님이 만약에 오늘은 어떤 지역교회 팀 보고 쪽방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가서 오늘은 샌드위치나 김밥을 전달하고 와라. 이렇게 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교회 멤버들이 어디 가서, 그죠? 또는 홈리스 분들, 우리 노숙자분들이 그 지역교회 근처에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드리는 그러한 사역도 하게 돼요. 활발해져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교회 민규 형제님도 우리 오늘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같이 라이브 예배에 동참하셨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자기 혼자만 챙기면 됐었는데 이제는 지역교회 리더자로서 또는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같은 그 지역교회 팀들을 챙겨줘야 되고 기도를 소위 따따블로 해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홍혜선 선교사님, 피러벤 목사님, 또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특히 주님한테 명령받은 뭐 전세계 고아들, 또는 청소년들, 노인들, 또 어느 나라 사람들, 불교 신자들, 뭐 천주교 신자들, 기도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더하기 플러스 여러분의 한 팀이 된 지역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왜? 서로 코이너니아 할 때,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듣고서 어떤 게 좋았나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서로 힘든 것도 이제 나누죠. 그죠?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지역교회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아는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자세하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게 더 재밌어지고요. 성령님이 더더더더 임해주시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레 목사님하고 저처럼, 피레 목사님하고 홍혜선 선교사님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데도 몸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나고요. 또 방언 받으신 분도 있고, 그죠? 그죠? 방언 은사 받으신 분도 있고 병이 나신 분도 있고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쏘시개 역할을 리더자들은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겸손되이 회개하며 기다리며 성령님이 혹시라도 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시고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사역자는 성령 부를 받아야 되고요. 저하고 피로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주일에 우리 이제 주일 예배는 여기 토요일날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이 주일이니까. 그러면 성령 불세례를 밤새 주세요. 새벽부터 성령 불세례를 주시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막 저리저리해요. 왜? 저하고 피로 목사님의 성령 불을 잔뜩 받아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을 우리 운전하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기도회를 진행하시려면, 예배를 앞으로 진행하시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이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쁜 사람한테 성령을 주세요. 이쁘지도 않은데 욕심꾸러기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죠? 나 잘났다고만 막 이러고 용서하라 근데 용서도 안 하고 회개하라는데 회개도 안 한다? 주님이 주시는 거 혼자 입 닫고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지 않으면 성령을 안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혼적인 이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며 이성으로 하는 기도회가 되면 점점 구성원들이
영혼이 메말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안 생겨요. 성령의 열매가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몸이 피곤해도 밤새서 기도회 해라 하면 기도회 할 수 있고 사복음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불세례를 받게 되면 옛날에는 막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지금은 곧장 주님한테 전화를 할 줄 알아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체질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구성원들 중에는 어, 나는 전도자야. 나도 전도자인데 왜 저 전도자만 지역교회 리더야? 왜 담당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필요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아모아모개를 담당자로 지역교회 그죠? 담당자로 세워라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더더더 서로 예의가 있게 대하셔야 되고 더더더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교회가 유지가 되고 커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팍 깨져버려요. 주님이 확 문 닫아버려요. 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장이 회장이 있다고 할 때 아무개 체인점은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어? 실적이 없어. 맨날 마이너스야, 적자야. 그럼 그런 가게는 닫겠죠? 당연히 문을 닫아야죠. 손해가 나는데. 마찬가지야. 이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하나?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나? 그러면 이 지역교회는 문 닫는다 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지역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있었던 게 슬슬슬슬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난주에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또 왕이요, 우리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날이 오늘부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아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찾는 것처럼 아무런 반주 없이 아무런 꾸밈 없이 정말 나를 가난한 마음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니 내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홍종렬 선생님하고 리사홍 집사님 함께 여기 본당에서 미국 본당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도 리사홍 집사님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배 목사님 제가 연구할 때 기타 쳐주시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들 마음만을 가난하게 바쳐봐라. 그래서 오늘은 마치도 어떤 안식이라 그럴까? 진정한 안식. 정말 주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 또 리사홍 집사님 그저께 성령 기도회에서 너무 간증을 아름답게 솔직하게 해줬다고 우리 리성 집사님도 주님이 상을 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으셨는데 그것도 내가 좋게 해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애기처럼 갓난애기처럼 다 벗고 주님 앞에서 나는 갓난애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좋습니다. 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입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사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28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1절, 2절, 3절 다 주님께 올려드리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는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더라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143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을 두 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글로벌 처치를 100번의 영상 집회를 올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픈해라 글로벌 처치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특히 이 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명예와 돈과 자기들의 이성의 바탕으로 사역을 하다가 많이 넘어져서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단지 기독교에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적그리스도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커다란 덩치 큰 그런 조직에 이렇게 마치도 생선이 이렇게 고리가 낚시했을 때 고리가 생선 이렇게 앙하고 물죠 먹이를 그러면 그 낚시의 그 꼰챙이가 생선에 여기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많이들 걸려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지금 배교한 교회들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사탄의 편에 쓴 그 배교한 교회들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전도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양들인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걸린 것은요 마치도 생선이 낚시꾼한테 낚싯대 이렇게 바늘에 걸린 것은 나중에 그들이 정말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주의 종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고요 머리가 이만한 각자 아궁이 같은 게 있는데 그 불길에 쑥 들어와요 그럼 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교된 집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사탄이 우리한테 꼬챙이로 마치 더 낚시꾼이 낚시 바늘로 생선을 확 낚아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걸고 넘어져서 낚아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사탄이 던지는 낚시 바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교회는 배교 집단 아니야.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아니 되고 오히려 더더더더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이 모자라는 이 시대에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군사로서 살고 주님의 곁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는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러한 그 특별한 황금보다도 더 빛나고 근데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재질로 만들어진 특별한 전신갑주를 사실 지금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 수많은 종들이 사탄 앞에서 자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사야서 6장처럼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쓰십시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영광적인 순간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자리에도 있었고 그죠? 훌륭한 소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에 남는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여기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제가 피르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서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울었어요. 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역교회 방을 보니까 벌써부터 의견들이 많죠? 의견들이 많죠? 우리 지역교회 담당자분들 벌써부터 느끼죠? 아, 이렇게 말들이 많아. 내가 그냥 이렇게 하자만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 많은 구성원들이 혹시 여러분의 지역교회에 생겼습니까? 전도자가 됐다, 예비전도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누가 됐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 데리고 같이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십자가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을 때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받게 돼요. 물론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죠. 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나는 사역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야, 얼마나 진짜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진짜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나. 아유, 감사합니다. 응? 왜 연예인분들 보면 나 어떤 영화? 나 캐스팅 됐어. 나 어떤 드라마 주연으로 나가, 조연으로 나가 하면서 기뻐하죠? 나 이번에 단역이지만 그래도 몇 번 나온다? 좋아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나랑 같이 일할래?
하고 지금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세상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 그랬으면 우리도 지옥 갔다 오냈는데,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안 물려줬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으면 그 집안은 명문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 있고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술 받으실 분도 있고 그때가 기회예요. 엄마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예요.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기도해드리고 대신 회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며 기회입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집회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병원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죠? 또는 직장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칠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제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는 수준에서 점프해야 돼요. 왜? 만왕의 왕, 왕중 왕,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나랑 손잡을래? 프로포즈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는 그 수준에서는 이제는 점프할 시기가 왔어요. 안 주시면 굶죠고, 안 주시면 그냥 금식하세요. 그건 그렇고 저는 이번에 지역교회가 생기면서 그죠? 글로벌 처치 지역교회가 생기고 25개 지역교회가 생기고 또 저는 영적인 어미로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내일부터 미국으로 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한국으로 치면 월, 화, 수, 3일 금식 명령장을 받았습니다. 응? 또 우리 리사 집사님하고 아빠도 계시는데 좀 맛있는 것 좀 더 같이 먹었으면 했는데 주님이 지역교회는 곧 전쟁터이니라. 그래서 월, 화, 수 저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금식 기도, 물만 먹는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중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기도를 합니다.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점에 앞으로 수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더 많은 놀라운 선물들을 주실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을 정복할 수 있다도 들어가요. 내 안에 자꾸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있죠? 그것을 정복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몇십 년 동안 나를 미워했던 원수들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용서하는 힘이 생겨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아직 용서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말 그들을 용서하며 화해를 해야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편안한 언어로 하시고 방언기도 하실 분들은 방언기도로 하시고 우리 유튜브 가족 중에서 방언기도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또는 글로벌 홈처치의 강의 중에서 영성학 1번,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회개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바나가라블렐라카라바이엄마라바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이신들은 승이 블룩블룩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시는 것을 명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르바나가라바이엄마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아직 회개 안한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모두를 씻어주소서. 이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가라비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사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에 대해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자나 여자 이성으로부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여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처럼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라비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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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어리 어리 어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예수님 오소서. 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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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벌 홈전지의 영상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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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라보렐라 하라보 엄마 하라보 사카라보 가르바야마 아르바야마 아르바야마세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벌 홈처치에 각각 오소 그르바 지역교회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이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에 불로불로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것을 명하니라. 아르바마 가르바야마 아르바야마 세르베야마 아르바야마세 예수 그리스도의 오사 그르바 글로벌 홈처치를 통해서 아리안나 그르바 하나님께서 오사 그르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이신들은 이간질의 영과 이시아 그르바 질투의 영과 교만의 영과 오르르르르 호르르 분열의 영과 오시아 가르바야마 아르바야 세르베 샤카르바 근심의 영과 아리안나가라 모든 사탄마신들은 승이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수명하느라. 알로이시 가르바이 엄마 하르바 하르바 예수의 피로 올렐라 가르바이 엄마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마 하르바 샤카르바 헌나 가르바이 엄마세 아리안나가라 발랄라 가르바이 엄마 하르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리안나가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을 오시아 가르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시아 가르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넘나가라바 세카라바 아버지 우리가 오세카라바 관계적으로 힘든 관계 있습니까? 아리안나가라바 오세카라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나가라바 세카라바 오타카라바 연마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레가라바 오타카라바 연마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넘나가라바 가라바 연마가라바 세카라바 오소소소소소소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난의 영원 성령 불러 드려서 지옥으로 들어가 아리안나 그레버 엄마 하르버 엄마 세세세 오소소소소 엄마 하르버 엄마 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언 불순종의 영혼 승에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성령하느라 아리안나 그레버 렐레 그레버 엄마 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 종교의 영혼 승에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성령하느라 아리안나 그레버 렐레 그레버 엄마 세 예수 그리스도의 게으름의 영혼 승에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성령하느라 아리안나 그레버 엄마 세레베 샤카레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아리안나 그레버 소소소소 모든 사탄망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승에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성령하느라 아리안나 그레버 로로로로 세카레버 엄마라바 샤카레바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영등포와 마포와 예레가레버 세카레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예레가레버 엄마라바 서울과 예레가레버 오세사 수원과 오도도 용인과 얌마 하라바 샤카레바 호주와 예레가레버 일본과 까레레레 호도도 시마단겐과 이세카레버 엄마라바 샤나레버 안나가레버 오소스 일리노이와 예레가레버 샤샤샤샤 오도도도 오로로로 알라바마주와 이세카레버 엄마세 뉴욕과 오세카레버 워싱턴 DC와 가레바네가레바 캘리포니아와 오세카레버 라스베가스와 오세카레버 쇼쇼 미국 전 지역과 아리안네가레바 한국과 이세카레버 열라 가레바 엄마라바 샤카레버 오도 대전과 대구와 아레레레레 아레레레레 아레레레 홀랄라 가레바 엄마세 천안과 가레바네가레바 엄마라바 샤카레버 홀로가레바 엄마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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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예레가레바 엄마라바 샤카레버 오세카레버 엄마세 군산과 예레가레가레 오도 가레바 엄마라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와 아리안네가레바 제주도와 예레가레가레 오도 가레바 엄마라바 샤나레바 한나가레바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한나가레바 오쇼쇼 경기도와 아리안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와 엄마라바 샤카레바 오도도 북한과 아리안네가레바 샤카레바 일본과 이샤카레바 중국과 홍콩과 오도도 필리핀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스위스와 스웨덴과 가레바네가레 벨기에와 이샤카레바 오도도 영국과 오사사 이태리와 바티칸과 아리안네가레바 오쇼쇼쇼쇼쇼 오도도 러시아와 이란이라크와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오도도 오쇼쇼쇼쇼쇼 독일과 예레가레바 엄마세 프랑스와 오쇼카레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전 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 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의 성령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성령하느라 아르바나가레바 렐라 가레바 엄마세 성령여 성령여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얌마 하르보 렐라 가레바 엄마 아르바 샨다르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가레바네가레바 이샤카레바 우리가 죄성과 오레바세 가레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알로 이샤카레바 엄마 아르바 샹가레바 온나가레바 엄마 세세세세세 오소소소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사카레바 오타카레바 엄마 아르바 샤나레바 온나가레바 엄마 세 바약 중독의 영과 가레바네가레바 이샤카레바 캠불 중독의 영과 예레가레바 오타카레바 술 중독의 영과 아리안나가레바 섹스 중독의 영과 예레가레바 오타카레바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오소소 돈에 묶여있는 영과 아레레레레 호르르르 호르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영과 이샤카레바 엄마 아르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속에 불러 태겨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말씀 명하느라 가레바네가레바 랄라 가레바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하나님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는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성에 불러 태겨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말씀 명하느라 아버지 남나가레바 샤카레바 혼나가레바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아버지 예배를 오사카레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나가레바 랄라 가레바 엄마 세레바 샤카레바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오사카레바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에 와 주시옵소서. 가레바 랄라 가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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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르바 샤카레바 아버지 우리가 오사카레바 시간을 아리안나 가레바 하나님보다 이시시시 오쇼쇼쇼 오쇼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시간을 썼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하라 가라가라가라 오토도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나 아르바 랄라 가라보 엄마 아르바 샨다르바 오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나 아르바 랄라 가라보 엄마 아르바 샤카르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나 아르바 샤카르바 오타카르바 아버지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오소서 정죄하고 이셰셰 오타타 오토토토토토토토토 종교인의 자세로서 그들을 대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안나 가라바 랄라 가라바 엄마 아르바 샤카르바 오토토
자식들도 아버지 어서서 우리가 오소서 오소서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래의 부모님을 오사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시작 그러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게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를 오사카를 아버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과 고아들과 아래래래래 오려로로로 오려로로 오셔주 불신자들을 내 영혼군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보로비오보사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영적 교만의 영은 승리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성명하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영사 그리고 칠투의 영은 승리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성명하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오해의 영은 승리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성명하되라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게 하소서. 오라비 우리여로 아라와리여로 비니테 우리 클럽 범죄자 가족들 중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생각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의심한 사람들 있다면 무릎 꿇으라 하셨고요. 주님이 주신 숙제 게으르게 한 사람들 무릎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오소크르보우토크르보 우리가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성에 불러불러 그 마음들, 그 쓴뿌리, 그 상처들을 성에 불러불러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인이오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피르메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 전부터 피르메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뽑으셨으며 또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피르메 목사님을 훈련시켜 주시고 피르메 목사님께서 인생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또 저 또한 피르메 목사님의 와이프로서 또 피르메 목사님을 주의종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하나이다.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 모두가 피르메 목사님과 함께 서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하게 하시고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역교회 담당자들 또한 지역교회 구성원들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들을 저희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피르메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과 혀를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사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동시 통역하는 저의 입과 혀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성령님께서 통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미국 본당에 함께하는 홍종윤 선생님 기억하시고 또한 미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새로 함께 예배하는 강원도의 동교 형제님 또한 민규 형제 또한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글로벌 홈처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유튜브 가족들 또한 이 예배를 함께 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피르메 담임 목사님 모셔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have senior pastor Peter Bear of a Global Home Church, and let us listen to today's gospel. それでは、Global Home Church の担任牧師のピロベ牧師から、今日神様からいただいたお言葉を聞いてみます。ハレルヤ。ハレルヤ。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Today's gospel is Acts chapter 2.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Verse 46 and 47. 今日の福音は使徒行伝の第2章の47節とそして47節でございます。우리같이찾으셨으면같이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시작날마다마음을같이하여성전에모이기를힘쓰고집에서떡을떼며기쁨과순전한마음으로음식을먹고하나님을찬미하며또온백성에게칭송을받으니주께서구원받는사람을날마다구하게하시니라아멘, 아멘. 오늘은주님이보통앉아서예배를이렇게받으시는데오늘은일어나서예배를받으세요 Today, 주님이 usually Lord accepts our worship while we are just standing. We could just sit, but today Lord want you stand up and then worship God. 普通は神様は私たちが座っている
ママその礼拝をすることを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神様が私たち全部を立ちなさいって立ってて礼拝をしなさい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 잠깐 입신 중에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천국에서 막 그냥 파리가 막 열렸어요. 파티가. When I pray, God allow me to see the scene of heaven during today's prayer time, and there is a party was going on. 今日あの一緒に祈ってた時に神様がその天国を見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そしたらもう天国でパーティーをやっていました。예수님이지금25개지교회에지역교회를관심있게지금보시고계세요. Right now, Jesus Christ is looking at 25 the local churches of Global Home Church.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서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서 계신 거니까 지금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오케이. 네. 예수님이 지금 서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오케이, 네. Jesus Christ was standing and then is receiving our worshiping right now. 근데 지금 사단은 완전 지금 난리 났어요. Right now, Satan is crazy right now. 이만 사탄은 정말 뭐 頭에 来 てます. 지금 뭐 작전 회의 들어가고 지금 뭐 비상 사태 지금 돌입했어. Right now the emergency for Satan. It's an emergency and then he is planning something, scheduling something. 今사탄은 완전히 계획을 고 立ちながら 今 미팅을 やってます. 지금 사탄이 영적으로 한국을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지금 막 지금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기도가 하니까 지금 뻥뻥 뚫리고 난리가 났어. Satan ate up almost Korean churches right now, but since these local churches are standing up with Jesus Christ, so Satan is really upset. 今サタンは悪魔は韓国のほとんどの教会をもう食べてし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グローブホームチャーチの地域、そのローカルチャーチがこう立っているので本当に頭にきてます。예수님이그글로벌처치를지금로컬처치지역교회들이마지막희망이다한국에그러셨어요. Jesus said that local churches of Global Home Church they are my last hope. My last hope. 예수様はこのグローバルホームチャーチの地域教会たちが私の最後の希望であるんだ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사실그저희가한국나가서목회를잘하다가사랑하지못하는것때문에교회문을닫게하셨어요. When we established church in South Korea, people of our church didn't love each other, and then God made us to close that church. 私たちが韓国で教会を成立知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教会のメンバーたちがお互いに愛していなくて、神様がその教会を閉めなさい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ね。그래서하나님이초대로옮기시나한국에서부터다른나라로옮기시려나보다라고생각했어요. So I thought, oh, maybe God will remove the church to another country. ですから、私は神様がその遠足をつまり教会を他の国に移る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ね。그래서다목회접고교회문닫고그냥우리둘이저희둘이나가서일하기시작했어요. So we closed up that church and then we went out and then started working to make money. そしてその教会門を閉めて私たちは会社へ行ってて働き始めました。하나님은그 remnant 남은자들을준비해놓으셨어요. But God prepared the remnants. 네, 감히사마가 remnant 남고떼이루히도비도오요이시테이라셨단ですね그다황량하고아무것도없어보이는벌판에조그맣게새싹이올라오는걸보셨어요. So God
made us to see that it's a really desert, but there is a little sprout was coming out. 本当に何にもない砂漠なみたいな地でところで小さいその植物がしく、うん、そのプレートがこう一こう出てるのを見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植物が出てるのを見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하나님의오늘예수님이지역교회에대한메시지를전도하라고하셨어요 Lord told me that I have to deliver the message regarding local churches. 교神様は私に地域教会に関してのメッセージを伝えなさい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ね。그리고키워드는용서를주셨어요 And the keyword is forgiveness. その교のキーワードは許すことであります。그베드로가예수님한테아형제가나한테죄를지면일곱번까지또용서해야됩니까일곱번은당신으로서최상인거예요자기로서 Peter asked Jesus, Lord, if brother trespassed against me, how many times should I forgive him? 7 times? 先生예수様요もし私の兄弟が私に悪いことをしたとしたら何回許したらいいんですか7回だ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아니다7번씩70번이라도용서해라 Lord said no 7 to 70 times いや 7回を70回も許しなさい그말은무제한으로용서하라는 It means unlimited forgiveness must be taken place. それはその決めることができないぐらい許しなさい용서를아내가잘못했구나용서를구하면그거는용서해주라는 Oh, I need to apologize. Then, if somebody says sorry, then okay, you must forgive that person. もしある人が、あ、私を許してくださいねって言ったら、許しなさい。만약에우리하나님예수님께서하나님이신예수님께서저희글로벌교체단기선교를허락하신다면아주큰역사가일어날거예요 If Jesus Christ, who is God, allow us the short term, mission, then it will be a really big miracle will be happen. もし神様、イエス様が、神様のイエス様が私たちに短期宣教を許してくださったら、本当に大きい奇跡が、歴史ができちゃうと思います。왜냐면우리가같이모이면은일주일에한번아예안녕하세요반가웠어요잘들어가세요이러면아무문제가없어요 Because if we just meet once in a week and then, oh, hello, how are you? And then, oh, okay, goodbye, then there is no problem. もし私たちが1週間1回ぐらい会ってて、ああ、お元気ですかああ、はいはい、さよなら。だったら何にも問題ができちゃ、出ないんですね。그런데2주동안이든지뭐한달동안이든지같이합숙을하면서이게선교를하다보면드러나게됐어요 But like 2 weeks or 1 month, if we gather together and then work, and if we do mission, all the problems will be appeared. 데모 2週間か1ヶ月間私たち一緒に行っててそして宣教をしたら本当にいろんな問題が出てます그래서저희그영적메시지를지금그전도자코스계신분들은계속지금듣고계시면서따라오고계세요 So those evangelists who are in our evangelist courses, they are following these spiritual messages right now. ですから今グローバルホームチャーチの教会のその伝統師のそのコースにコースで勉強している人々はその霊的なメッセージを聞いてます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뭐 화를 내게 하더라도 아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Even if somebody attacks me, rather than you get upset, you must analyze it spiritual level. もしある人が皆さんに何かをしてた時にそれを怒らないでそれを霊的で見ないといけないです。내가힘들어하는부분은나역시또한묶여있는부분이있어요。If you feel uncomfortable about something, it means you are bound by something. もし皆さんがあこの部分は本当に不便だなって気持ち悪いなって思ったらその部分が皆さんが何か束縛され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ね。그거는영적으로알아야깨닫지도못하고풀수도없어요깨달아 Only with a spiritual level you can understand that and then without that without spiritual level spiritual way you cannot understand that 皆さんがそれを霊的に見ないと全然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옛날에제가그버튼빨간버튼이있었다고말씀드렸죠 I told you I used to have red buttons on me 前昔私赤いバッターンが私の体に私が持っていったよって言ったでしょ。정신차리고보면뭐지방이다그냥부서져있고그냥뭐벽구멍뚫어져있고그냥난장판이돼있는거예요。When I woke up, I realized that the wall was broken and the old things are broken. 私がもう目を覚めたら、その壁がもう壊れていたし、いろんなものたちがもうたくさん壊れていましたよ。젊었을때제가그런모습에대해서 저자신이싫었어요그런제모습 When I was a younger, I really hated the kind of myself. 私が若かった時にそんなところが本当に嫌だったんです。그런데누군가가그걸건들기만하면나는어쩔수없이또반응해야돼요。But if somebody touched that part of me, I didn't have a choice but to react in my way. 근데뭐他の人が私のそのところをこうやってタッチしたら私はもう反こんなように反応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ね。で、イエス、하나님이신예수님이그버튼을없애주셨어요。But Jesus Christ, who is God, got rid of that button. でも、神様のイエス様がそのバッターをなくしました。お、이정도화가났었어야되는데안나는거예요。お、in this kind of situation, I usually upset, but I was not upset.I didn't get upset. あ、このぐらいだったら、もう本当に頭に切ってて、その怒っちゃう場合なんですけれども、怒らなかったんですね。여러분들이저희그영적메시지계속흐름을타면서혼적으로들으시면은뭐소용이없고영적으로이게흐름을타고들으시면이게내가변하는게어느순간느껴진다고요。If you listen to our spiritual messages and following our messages, then you can understand 영적인 메시지 흐름을 타고 들으면 내가 변하는 거 Then you can find out yourself will be changed. 혹시 뭐 皆さんが本当に霊的にこの메시지をずっとずっと聞いてみたら本当に皆さん自分自身が変わることを分かります。넘어져숙제하려고막벼락치기로막하시는분들은조금강도가좀떨어집니다。If you try to finish your homework at like a during few nights like that, then maybe you will not have that kind of a power. もし皆さんが宿題を早くたくさんやろうとしたら、そんな恵みをもらうことが難しいでしょう。옛날에저국민학교초등학교때방학숙제여름방학숙제그림일기해야되는데그냥계약하기전날에다끝나는거예요。 Do you remember when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n right before you go back to school you have to do the diary write diary with the painting right? 마르데皆さんが小学校の時にその学校へその夏休み
が終わる前にあのうちでその日記を書か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しょ。그럼그숙제가아무효과가없어요. Then the kind of homework will not be effective, right? そんなに宿題をしたら本当にあのそのいいこと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できないでしょうね。그래서지금제일많은감정들이내가변하고있는거를옆에사람들이느끼고있다라는걸얘기만해요. And right now, Global Home Church family members, they are saying that I am changed and that my people around me are telling that to me. 今、Global Home Church の家族たちはこんなテストモニをやってます。私が変わりましたねってたくさんの人々がそう言ってますよ。가족들이먼저내변화를알아주는게진짜예요. Family members realize you are changed. That's the real one. 가족들이皆さんを見てて아本当に変わったね変えましたねって言ったらそれが本当でありますね그게예루살렘이에요. That is the Jerusalem. それが예루살렘であります이제그렇게예루살렘이정복이되면온유대로나가요 If you conquer the Jerusalem and then you can go out to Judea and then other lands. そのジェルサレムを征服してからこそ他のところへ行くことができます온유대는문화권언어다같아요그건전도의문이열리기시작하는거예요 Judea means the same language country.That you can use the same language. ユダヤっていうところは同じ言葉を使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어떤사람도선교사로나가시는분들은아이뭐이것저것다해보니까안되니까나선교간다예그건아니에요 There are some people. Oh, I tried this, I tried that, but I couldn't do anything. Okay, so I will just go out on a country for mission. That's wrong.아我れ私これも見ててこあれもやっ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何にもできないねじゃあもう外国へ行ってて選挙行こうかなそれはダメです지금예루살렘을거쳐서나가는거 You must go through Jerusalem first and then you go to other places まず예루살렘を行ってから征服したからこそ他のところへ行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네주님께서이제는유대까지지금지경을넓혀주시는거예요지역을 And now Jesus Christ is expanding the area of Global Home Church right now. 今예수様は Global Home Church のその地域を広がってます。초대교회는이렇게날마다성전에모이를힘쓰고항상주님을예배하는공동체였어요 Early church was like this. They gathered together every day and then they ate together and then they did the Bible study together. 初代教会の時は全部で毎日毎日集まってて、そして一緒に食べて一緒に祈りましたね。초대교회때도모이는큰성전이있지만집에서주로교제하고예배드렸어요 In early church, there is a church, but they gather together at their home. その招待教会の early church の時に大きいその教会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彼らのその家庭で、うちで。あの集まったんですね。アメン。그래서지금이제요오늘그지역교회모임을이제집을오픈해서하시는분도계시고예대부분또뭐스터디카페를해서이제예배드리시는분도계셔요 So most of local churches they open their houses and then they are right now worshiping together. Or there are people there is local church who that is doing the worshiping at the study cafe.
ほとんどの今グローバルチャーチのそのローカルチャーチは今家でやってるんですね。礼拝用でもスタディカフェでやってるローカルチャーチもあります。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맛을 보여준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금 약간은 지금 그 샘플 같은 그런 지금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Right now it's like you guys are it's like samples and Lord is showing the samples right now to you. 今 神様は 샘플で このぐらいのことを皆さんに見せてくださるんですね。 주님이 그러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대. Jesus said that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I will be there. 2人か 3人が 私の 名前で 一緒に 集まっていたら 私가 そこにいるぞ. 그래서 지금 그 지역교회 모인 멤버들이 사실은 다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되실 거예요. So actually, everybody of local churches, you guys are responsible as evangelists. ですから今、地域教会のメンバーたちは全部その伝道師としてエヴァンジェリストとして働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지금은 이제 전도자 일기 분들이 리더가 되셨고 또 같은 일기 분들이라도 이제 지역이 같으면은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다 각 지역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복음 전도자의 지역 교회 리더가 됩니다. Most of local churches leaders are first evangelist of global home church, but those who are first evangelist of global home church, you will be the leaders as well. 今、地域教会のリードとしている一期の伝統師一期の方たちは後で他の私役を責任持って担当者になりますね。 영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st learning is teaching. English, we say like this. Best learning is teaching. 英語でこんな話がありますね。 一番いい習うことは教えることだ。 저는 이제 내가 가장 빨리 배우는 건 내가 가르쳐 보는 거다. The fastest learning is for you to teach others. 一番早く習うことは教える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지역교회를 담당하셔서 주님이 자기한테 보내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더 잘 느끼게 돼요. So as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at local church, if you pray for those who are coming into your church, you will understand the heart of a shepherd. ですから皆さんがその支援教会のリードとしてで担当者として、その教会に来ている人々のために祈ったら牧師のその心を分かることができます。 같은 복음 전도자인데도 어떤 분은 지역을 맡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참여하는 분이 계시죠. So there are people, although there are also evangelists, but they are members of that local church, right? 今伝道師なのにそのロカルチャーチのメンバーとしていている人も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려요. But still, God gave that authority for that person who is charged for local church. You must admit that. でも神様があの担当者にその権利そのアトロティをくださったので、それをもらわないと受けないといけないです。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Because God is God who is who thinks order is very important. なぜかというと神様はそのオーダーを本当に重要だ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神様であります。저기리더가나보다나이도적은것같은데아유뭐그냥야포깔고그러시면안돼요 Oh, looks like the leader of this my church, local church is kind of young. But you must not ignore that person because he or she is young. 아私のその local church のリーダー者は本当に若いんだぞだと言って無視するといけないです。그러다가막뭐이렇게거기서도막무슨뭐파워게임뭐이렇게비슷하게갈수도있어요 So maybe power game could be taken place in your local church. 그러면그파워게임이가지말을까もしれないんですよ그몇명안되는것에서파가나눠지고내사람을더뭐해줘야겠다 Although there are a few people, for example, but like there is a like a party will be divided, and then okay, this person is my person, this person is my person like that. そして本当に少ないのにその地域教会のメンバーが少ないのにあこのねその分け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주의종은요이사람욕심을버려야돼요 Servant of the Lord must abandon that person's lust. その主の人は自分の欲張りを捨てないといけないです。나랑코드가잘맞고나랑입맛이잘맞는사람은내사람으로탁만들어가지고뭔가좀해보고싶은거예요그런거내려놓으시고 You have to lay down that kind of characteristic saying, oh, that person kind of matched to me. Okay, I will be close to that person. No, not like that. You shouldn't do that. あの人は私とコードが合わないな。あ、合うな。じゃあ、あの人、私の人に作るぞ。それは絶対にダメです。우리코드는그냥 J 코드예수지저스코드로통하는거예요 Our code is a J code which is Jesus code 私たちのコードって J コードでありますそれは Jesus Christ であります이제그이제그렇게그래도이제전도자일기분들이계속영적메시지를듣고왔기때문에하나님이지금이렇게세우신거고또직분을주신거예요 Since the first evangelist of Global Home Church are keeping listening to the spiritual messages of Global Home Church that's why God established you guys like that 今その Global Home Church の伝統者たちが一気のそのイヴァンジェリストたちが続けてその霊的なメッセージを聞いてきたので、クロボーム町のものを聞いていたので、神様が皆さんをこう立ってさせました。立ちさせました。그거를우습게보면하나님을우습게보는 If you take that as a simple one, if you ignore that thing, then it means you are kind of laughing at God. You are thinking God is nothing. でも皆さんが神様がそう決まったことを軽く思っていれば皆さんは神様を軽く思っ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그래서그아래권세가위권세를이제자꾸이제치고올라오는그것을경험하실수가있어요 Then if you do so, you will experience that the people who are under you in terms of authority will attack you. そうすると皆さんの下にあるその権利を下の権利
もっと下の権利を持っている人々が皆さんを攻撃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And then also, if God allows that kind of thing, it means that leader must pray for that person who attacked that leader. もしそんな経験を神様が下さる理由は、そのリードがその人のために祈るべきですから、そんな用意をさせてくださるんです。 지금 주님이 나는 부족해도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세우셨는데 그 종을 없인 여기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Although we all are little ones before God, but if you ignore that servant of the Lord, then you ignore God as well. もちろん私たち全部が本当に神様の前で本当に小さ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もし神様の人を薄く見てたら、皆さんは神様のことを神様をそんなに安く思っていることと同じです。 이거는 내 리더의 권한인데 뭐 권한을 침해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So let's say there is a person who is saying that, oh, although that person is not a leader of the local church, but saying, okay, do this, do that, and that's wrong. もしそのリードではないのに、その地域教会でこうやりなさい、ああやりなさいって言ったら、それはいけないです。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반응하면은 화나고 싸워야 되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실 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at kind of incident in soul level, you might upset, but you must look at that spiritual level and you must pray for that person as priest. それをその皆さんの理性的で見たら、お 起こ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霊的の目で見てて、その人のために、その祈ってくれる、祈ってあげる、そういう祭司のお仕事を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ですから、あの人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って 神様に 祈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You must pray for that person. Lord, please forgive that person's sin. 왜냐면은 뭐 보기에 뭐 교회 같지도 않고 집인데 나는 뭐 목사 안 수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뭐 막 그냥 막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Some people might think, oh, this is not a church. It's just a house. And that person is not anointed as a pastor. Some people might think that way against you, right? ある人々が来てて、ああ、ここってもう教会でもないし、うちだし、その人ってもう牧師じゃないじゃん、と思うかもしれないです。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는 올려드리죠. Even though that person committed the sins before Lord, you must pray for that person as a priest. そんな人々が罪を犯したけど、彼のために、彼女のために祈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세요. But let's say that person doesn't repent, then God will smash that person. でもそんなに祈ってあげたのに神様に祈って差し上げたのに、その人がその悔いを求めなかったら反省しないと神様はその人を怖いことをことをなさいます。 여러분 손에 손피 묻힐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to
touch blood with your hands. 皆さんの手でその血を触らないでください。다윗이자기아들압살롬이반란을일으켜가지고도망갔을때시므이라는자가와서막저주를합니다 Absalom, who is son of King David, attacked King David at the time. 시므이 he came and then curses David. 다윗の王様のその息子のアブサロンがそのお父さんに対して攻撃をしたらシムイというその大の下にいる人が大統をカルスしました。하나님의기름부어세운왕을막저주로하는거예요시므이란자시므이 he cursed.King who was anointed by God. 神様が油注ぎをなさったその大都の王様なのに、シムイという人が悪い口をしながら、カルスをしたんですね。그다윗의옆에용사들이저걸그냥확죽일까요그랬어 And then soldiers around the King David said, should we kill that person? 王様に聞きましたね。あ、私たちが彼を殺しましょうか。で、大使は거기서요、王이지만제사장의역할을합니다。いや、나도라。King David was a king, but he acted as priest. David はその王様だったのに、祭司としての仕事をします。아니내속으로는내자식도나를좀죽이려고그러는데저베냐민지파사람그냥놔둬라 Even my son Absalom tried to kill me. Then that person who is from Benjamin just leave him. 私の息子のアブサロムが私を殺そうとしているのにそのベンジャミンの彼も置きなさいよ하나님이내이억울함을보시고조금나를용서해주실수있겠다 God will see my heart and then God might forgive me more. 神様が私のこの辛い心をご覧になってて私の罪をもっと許してくださるかもしれないぞ나중에다윗이왕권을다시회복하고나서또시므이는근데와서회개를하지않았어 After King David recovered his power as a king, Shimei he didn't repent about his sin. 後でそのダビデ王様が王様としての権利を全部その回復したのに、その時もシムイは反省しなかったです。죄종의마음을이렇게괴롭히면그것이그거를누구한테불타가냐면솔로몬한테얘기해요유언으로 King David he got hurt from Shimei and then to whom King David say that he said to his son Solomon King David はその痛い心に関しての話を彼の息子のソロモンに言いました。다윗은죽을때까지기다렸는데회개를하지않으니까솔로몬네가처리해 The King David was waiting until he died for Shimei. He repented before him, but he didn't. That's why King David said to Solomon, King David は死ぬ前までそのシムイが許してくださいって言うことを待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シムイがそう反省しなかったので、自分の息子のソロモンに言います。예수의제자로서예수님의길을이제 가게되면많이이렇게공격을많이당해요 When you walk your way of faith as a disciples of Jesus,
It is very possible you will get a lot of attacks by others. 皆さんが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その信仰の道を生きていくごとにたくさんの人々から攻撃をもらうんです。그렇기때문에예수님의그제자의도가있는 That is why there is a way of Jesus Christ's disciples. 그래서예수様の弟子との弟子の道があります。예주의종으로해서참그목회를하면서많은분들을기도로섬기고사랑으로섬기고해도나중에는가슴에못박고뒤에서칼질르고가는사람들이많아요. When you, or when I served so, so many people as a pastor, and then although I served them with the love of Jesus, there are many people who stabbed my back and then hurt my heart. 私が牧師としてそのイエス様の愛でいろんな人々にあの優しく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たくさんの人々が私の心を痛んだし、私のそのあのバッグをこうあのナイフでこう痛めましたね。痛くしました。But by you are bleeding blood, you must go that way. 血をこう足しながらあのその道を行きます。主님이다보고계시고아세요。Jesus is looking at everything and then he knows that. 神様が、イエス様がそれを全部見てて分かってくださるんです。です。내가직접처리할필요없어요다기도로주님앞에올려드리는 You don't need to treat that by yourself. You just pray for that kind of a thing. そしたら皆さんが 直接にそれを解説しないで神様に祈ればよろしいです、그러면은그하나님의이공률과자비심이여러분한테임해요 Then the mercy and love of God will be upon you. そうすると神様の mercy やその愛が皆さんのところに行きます。じゃあ용서를해주라는얘기는반대로하나님께나는내가계속잘못했어도용서를비하면하나님은계속적으로용서를해주시겠다는거예요. If you forgive those who trespassed against you, it means you will receive forgiveness by God when you commit sins. もし皆さんが他の人々を許すとしたら、そうすると皆さんがある罪を犯しても神様が皆さんの罪を許してくださるよと、そういう意味であります。하나님은물론우리가죄성과싸워야되지만하나님은또우리가용서를구할때마다계속용서를해주세요. Of course we have to fight against our sinful nature, but whenever we repent before Lord, God keeps forgive us. 私たちが私たちの制裁に対してもう戦わ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が神様を許してくださいねって言ったら祈ったら神様は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내가어제뭐사람을죽였는데그래도하나님용서해주세요 Oh, I killed a person yesterday. I murdered a person yesterday. But God can forgive you. 아私昨日殺し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人って言っても神様は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아지난번에내가용서회개기도했는데똑같은죄를또졌는데요그래도용서해주세요 I prayed for repentance, but I committed the same sin again. But still, God will forgive you. 데모어시아노소노반성스러이노리오시탄데스케레도모마타오나지즈미오오카시마시타요でも神様が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그래서얼굴에철판깔고계속주님앞에용서구하는거예요。
So you put the thick iron on your face and you keep asking forgiveness toward God. そして熱いその鉄を皆さんは顔にかぶって、そして続けて神様に許してくださいって祈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주님은한영혼이라도더천국으로데리고오고싶어하시니까 Why? Because at least one more spirit, God wants one more spirit goes to enter into heaven. 나자카테유토카미사마와모히토리天国に入ればいいなって思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그래서우리가잠들기전에그날지은죄는계속다회개하고잠들다가그냥주님부르시면갈수있어요 That is why you must repent before you go to bed all the sins you committed because you never know God might take your life during your sleeping. 그래서여러분이내려마에니오늘私たちが今まで犯した全部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ねって祈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よ。なぜかというと眠っている間に神様が私たちの霊を持っていか、行か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그래서항상우리가준비하면서주님바라보는 That's why we must be prepared always and we must look at Lord. ですからいつも反省しながら用意しながら神様を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그래서용서를받아본자가또남도용서해줄수있는거나도다해봤어 A person who received forgiveness by others can forgive others. 許すことを許すをいただいたことがあった人が他の人々を許すことができます。죄를짓는자마다마귀에게속한다고했어 Whoever commits sins belong to a devil. 罪を犯す人は悪魔に悪魔と悪魔の中にあることでありますね하나님의아들이나타나신것은마귀의일을멸하라하십니다 The reason Son of God, Jesus Christ came to destroy all the works of the devil. 神様がイエス様を通じてイエス様がこの世にいらっしゃった理由は悪魔のお仕事を仕事を全部なくすためでありますね。그래서지금계속하나님이우리한테주신영적인그미러클그기적들을여러분한테지금나눠드리는데그게바로보는사람마다가는지역마다속으로조용히기도하는데엄청난역사가일어난다는거계속말씀드립니다 That's why I keep sharing this secret to you. Whenever you go someplace, you must pray for them and rebuke all the power of darkness of them in Jesus' name. Then miracles will be happen. ですから皆さんが行くときにある人々のためにイエスの名によって悪魔たちを地獄に行かせたら本当に奇跡ができます。그러다보면특별히와닿는사람들이있어요。기도를하는데저사람더사랑스럽고더불쌍해보이고뭔가그냥내가전하지않고는못빼기는그런사람들이나타나요。And you will meet eventually people when you pray for people, you have no choice but to share the gospel with somebody. そうしたら あの人には福音を伝わないと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ちゃう人が出ます。もう그냥말한마디툭던졌는데하나님이준비하신영혼이야그냥사람들을붙이시는거예요 You just say one word and then God will give you more people continuously. 皆さんはただ一言言ったのに神様が続けて皆さんに人々を生かせます。지금또어떤미국분만나가지고얘기하다가그냥바이블스터디가오픈이됐어요매주목요일마다 I met American man by chance, and then the Bible study is open every Thursday. 아주 아메리칸
その男の方を方に会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バイブルスタディグループがその始めましたねオープンしましたねそうやね、저기와이프도선교사인데같이가도되겠니그랬더니아이남자들끼만모르겠네 My wife is a missionary. Can I go with her? I asked him. He said, No, only men. 私の妻が、ミッショナリーなんですけれども、一緒にいてもいい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あ、ダメです。男の子だけ来てくださいね。그래서이제、그옆에이제、アイケア에서모이는데、식당이있는데、그옆에서이제、홍혜선선교사님식사하시고、저희는이제、남자들끼리바이브스타를하기로했어요。So, we gather together in IKEA, that place, and then missionary home will be staying next to table and just she will eat. そして、その IKEA で集まることで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バイブルスタディをやってて、missionary home はそのそばで何かを食べるその計画をしました。作りました。これ、한마디툭던졌는데연결을주시는 I just said hello. To that person, and then God provided me the relationship. ただ一言を言ったのに、神様はその関係をくださいましたね。これ、보는사람마다계속기도하고다니니까그기도가차면은요사람들을이렇게하나님을붙이시는거예요 I kept praying for people that I see, then God kept providing me people. 続けて続けて。いつも人々のために祈ってたのに神様がそのある人を紹介してくださいました지금몇분전도자분들이지금그런간증들이있어요사람들도전도가되어지는간증들을하세요 I saw testimonies of our evangelists who are saying like this right now 今このみたいな経験を経験しているそのテストモニをなった人々がいます。그래서그지금각예비전도자님들다포함해서계속이영적면서들으면서영적인흐름을타면서가다보면하나님이자연스럽게이렇게이제본인이속한지역에서의책임지역교회책임자로복음전도자로주님이이제앞으로다세우실거예요God, if you follow up this kind of a spiritual message continuously with us, then God will establish you as a person who is charged for your area. 続けて、その霊のこのメッセージを続けて聞いていくと、神様が皆さんをその使役の責任者として、天道師として立ちさせます。여기우리본문오늘보니까날마다마음을갖춰성경모임에힘쓰고집에서떡을떼고깊은과순전한마음으로음식을먹고이게지금코이노니아하는거거든요 So they gather together, eat, ate together, right? That is what they are doing is 코이노니아ですから今彼らが集まってて一緒に食べてて一緒に祈っててこれが코이노니아であります그리고우리는코이노니아성만찬코이노니아라고했죠우리가먹는밥먹는국이예수님의몸과피예요 So I told you the communion in koinonia is when we drink soup, when we eat the rice, that's the body of Jesus Christ. Koinonia, communion の koinonia 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ご飯を食べてそしてお味噌汁を飲むことがイエス様の地位やお体を食べることであります。イエス님의육신은말씀으로되어지신거죠。Because Jesus Christ's flesh is from words of God. なぜかというと、イエス様のお体は、肉体は神様の言葉から作られました。그래서예수님이내살을먹어라내피를마셔라그러신거예요 Jesus said, in my body, in my flesh, drink up my blood. 예수様가고오셔이마시다네私の体を食べて私の血を飲んでて
미국 표현으로 하면 이유. 아유 나 보러 막 피를 마시네. 살을 어떻게 먹어? In English you might say, "Ew, how come I drink up your blood and eat up your flesh?" 뭐지 英語 대화? You 때 you 대셔. 도대체 아나타노 치요 논데데 아나타노 육타이오 타베마스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It means you must drink up God's words of God and then you must eat the words of God. そういう意味は神様の御言葉を飲んだり御言葉神様の御言葉を食べなさいってそういう意味であります。지금이제말씀을선포할때하나님의이말씀이이제들어오면서먹고마시는거를나중에이제우리가밥먹을때성만찬할때그때받은은혜를내가어떤말씀받았어야성님나이거좀조명해주셨어이런걸나누시는거예요 When you eat after service, when you do koinonia, you share that, oh, you know what, during the service, I felt this one, Holy Spirit shine the light on me, this part. You share that with the others. 皆さんが食べる時に礼拝の後でコイノニアをやってる時に食べながら私礼拝の時に聖霊様がこんなところに光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よってそういうことを話し合います。그래서이제다음주부터는뭐이렇게필기도구같은거쓸수있는거뭐핸폰이도괜찮고요성령이조명해주시면빨리그것만이제살짝이제메모를해놓는거예요 So from next week you can write down the pot.Part that Holy Spirit shine the light on you, on your notebook or on your phone. ですから、先週、来週からは、次からは皆さんが神様が光を見せてくださったその部分をノートやあのフォンで電話で書いてください。그거를식사하시면서보고나누시는그러면은요아사람들이오나도그거받았어나나는이거받았어이러면서풍성해지 And if you share that while you are eating the meal, then other people will say, "Oh, really? You got that? You got that? Oh, I got this." Then your that time will be filled with abundance. そうすると皆さんがあ私こんなこと感じましたよこう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よもらいましたよとお互いに言ったら。本当にふさわしいそういうあのコイノニアになります。그래서지역교회에그런모임이풍성해지기시작하면솔직하잖아요나의있는그대로의모습으로주님앞에게받은말씀나누고나의죄가발견된거나누고이러다보면하나님의구원의수를계속날마다더하시죠 While you are doing that, frankly with others, the numbers of To be saved will be larger, increased. 毎日毎日そのように皆さんが正直にそういうことをお互いに言ったら神様は救われる人々の数を増えます。この主に받은말씀은다전했습니다 I give all the messages I got from the Lord today. 今日神様からいただいたお言葉を全部皆さんに差し上げました。Let us pray. 祈ります。하나님감사합니다。神様よ、とても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God, thank you so much. 오늘이지역교회가시작하는날로주님께영광올려드립니다。We glorify you with the first day of starting of local churches of Global Home Church.神様に影響させます。今日、クローバーホームチャーチの私益教会たちが成立なさいました。されました。サタン들도、우리、지역교회リーダー들을攻撃하려고그러는데、주님、주의천사보내주셔서、막아주시옵소서。We understand that Satan and the evil spirits try to attack the local churches, but please send angels so that those local churches can be protected. 神様よ、そのローカルチャーチを攻撃しようと悪魔が今、攻撃の準備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神様の天使たちを行かせて、
프로텍트 してください.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이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세포 분열하게 하옵소서. If that local church has a life of Jesus Christ, then let that church to be increased so that it can be it can have another churches from that church. そしたらもしその教会ロコルチャーチでイエス様の生命があったらその教会から他の新しい教会が出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ロカルチャーチがで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特별히그ロコル지역교회의우리복음전도자들주님께서세우셨사오며성령으로충만케하옵소서 Please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t for those who are working for that local churches and who are evangelists. その地域教会で働いているその伝道師たちを神様よ彼らにそして彼女らにふさわしい聖霊をくださいませ。그리고앞으로로컬지역교회를담당할그리고또복음전도자들에게성령으로부어주시옵소서 And pour your Holy Spirit on those who will charge for new local churches as well. 소시대新しくその市役教会を担当するこれからの伝道師たちにも聖霊をくださいませ그래서아무것도걸리지않고주님께다올려드림으로하나님께영광돌리게하옵소서 So that they can glorify you by sharing everything and then they don't tremble down at all. そして彼らが本当に全部のことをお互いにもらったりあげたりしてて神様に影響を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In Jesus' name we ever pray. イエスの名によって祈りました。アメン。우리549장내주여뜻대로헌금드리시면서준비하신헌금주여드리십니다549장내주여뜻대로내주여뜻대로행하시옵소서온마음과영혼을다주께드리니이세상고락간주Yeah.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지역교회에 모이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말씀 나눈 대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신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잘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시면서 또 이제 또 주님 본인 지역에 또 사람 붙여주시면 또 지역 교회가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죠. 계속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담당하시는 영혼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 사람 만드시고 사람 욕심 버리시고 똑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물론 잘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예수로 통하면 된다. 그리고 또 힘든 사람도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붙여주셨지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면 그런 부분이 참 생애를 정복하며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부 예배는 없고요. 코이노니아 성만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1시가 됐나요? 한국이. 예, 좀 준비하시고 12시, 하여간 저희가 그 편의점에서 올리면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요 인터넷 예배 편의점에서 올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저희가 모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하시면 조금 뭐 좀 드시면서 한 12시나 12시 반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또 뵙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10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아, 10월 달에 이기 우리 복음 전도자 10월 말에 이제 시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 중간고사 패스하시면 이제 정식 복음 전도자로 임명되시고요. 1학기 맞죠. 1학기는 이제 기말고사가 시험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페일하시거나 떨어지시거나 뭐 통과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기수로 같이 동참하셔서 계속 갑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가시면 좋겠죠. 네, 그러시지만 그렇다고 뭐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절대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러지 않고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희는 또 하니까, 하여간 저희가 같이 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글로벌 홈쇼핑을 통해서,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신앙생활과 지금 이 영적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변화된 진짜 나의 삶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또 계속 미래, 지금은 잘 몰라도 뭔가 있는데 뭔가 지금 찾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그냥 다 답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소통하는 훈련,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같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주님이 힘들지 않게 또 중간중간 또 증거를 주세요. 중간중간 믿음의 표징들을 주세요. 아, 이게 이 길이 맞나 이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다 딱 한 번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꼭 같이 주님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 꼭 다 같이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복됐고요. 전도자 3기 원하시는 분들 홍혜선 선교사님께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하셔서 3기 과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후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홈초치 이제 1년 남짓 넘었는데 주님이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밑에까지 끌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 대신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나아갔는데 주님 그런 분들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이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참 심어놓으신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참 지역교회가 오늘 섰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뜻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미약하지만 우리를 또한 또 제사장 나라에 또한 마지막 또 희망으로까지 지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사람이 없으셨으면 참 저희들까지 그 순서가 오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은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참 저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주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복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홈처치 지역교회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적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오늘 지역교회를 주님의 명대로 시작하며 섬기는 우리 전 복음 전도자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섬기실 지역교회를 섬기실 많은 예비 전도자님들 전도자님들 위해 또 이 예배를 같이 인터넷에 동참하는 인터넷 가족들 위해 퓨처 또한 저희들 홈초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랑. 네. 우리 코이노니아 할 때 이제 우리 2인 이상 모인 지역교회는요. 주님의 눈물 그거를 밥 준비하시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대결이 있어요. 콘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2인 이상 모인 지역교회는요. 주님의 눈물 합창을 하십니다. 반주 필요 없이요. 반주 없이 합창을 하고 거기서 제일 은혜롭게 했다. 정말 우리가 눈물나게 정말 은혜롭게 불렀다. 그런 지역교회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본당에서요. 글로벌 홈처치에서 선교비가 나갑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빨리 밥 준비하시면서 맞춰보세요. 가사도 외우면 더 좋죠. 외우면 또 보너스 점수가 있겠죠. 자 우리 민자 전도자님 어떡하죠? 오늘 빨리 누구라도 같이 데리고 오셔서 빨리 대회 나오십시오. 우리 또 진해 예비전도자님도 창숙 예비전도자님도 또 우리 그죠? 희속 예비전도자님 아니 전도자님 자, 다 좋습니다. 우리 굴도상 예비전도자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은희 전도자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희 전도자님 아비 아이라도 막 해서
해석시키세요. 그래, 우리 그럼 코이노니아 이제 음식 준비하시고 코이노니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은혜 나누고 뭐 주님의 눈물 우리 합창 대결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만나죠. 사랑 좀 이따 만나요. 사랑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사랑. 네.